내가 닐주 데리고 있으면서 제일 강조한 게 뭐야? 스펠링 체크, 날짜 체크, 여권 번호 체크. 그건 기본이라고 이 사람들아. 1년을 배웠으면 눈 감고 둬야지. 당일날 포크났으면 어쩔 뻔했어. 그 다음 비행기도 풀이었는데. 확인한다고 했는데 그저 업무가 너무 많아서. 죄송합니다 팀장님. 제 담당이었는데 다 저 때문에. 당연히 죄송해야지 그럼. 그 바쁜 시즌에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유난을 떨어쌌더니. 파워는 또 뭐야? 아주 가지가지해요 진짜. 이래서 스펙 못 속이는 거야. 티가 확 나 아주. 까놓고 정재혜랑 김태훈이 이런 실수한 적 있어? 그러니까 니들보다 뒷기수인데 먼저 정직원 단 거 아니야. 마음 같아선 둘 다 아웃 시켜버리고 싶은데. 위에서 한 명은 필히 정직원 채용하란다. 모레 원래 회의 때까지 스페인 패키지 6박 8일 것으로 각자 플랜 짜봐.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보고 판단할 거니까. 네? 정직원이요? 둘 중 한 명만이야. 마지막 기회니까 제대로 준비해와. 알았어? 비켜. 어쨌거나 오늘은 무사히 넘어가서 다행이다, 그치? 예. 아, 나한테 동유럽 PPT 양식 있는데 줄까? 참고할래? 아니요, 됐어요. 나한테도 있어.